쓰리쿠션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초구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구 지도사입니다. 대대 26점 치고 있고요. 에버리지 0.6 치고 있습니다. 초급자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당점은 1시 20분이라고 했는데 왜 1시 20분이냐면 1시 30분이 넘어가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고 길게 빠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1시 20분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2팁 이상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옆회전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중심으로부터 먼 곳을 치게 되면 공이 많이 휘거나 회전력이 많아지면서 길게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8분의 5 또는 8분의 6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써 있지만 얇으면 키스입니다. 2분의 1 두께 로 맞게 되면 여기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회전이 많으면 길게 실패합니다. 간결하지만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스트로크로 조절을 합니다. 회전량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점은 고정시켜 놓고, 당점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겨냥점도 항상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테이블과 공의 상태에 따라서 테이블이 미끄럽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느린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짧게 만들기에 유리하고요. 테이블이 좀 뻑뻑하다. 그러면 약간 강한 힘으로 큐 스피드를 올려서 빠른 큐 스피드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구를 연습할 때는 70% 이상 성공률을 목표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대대 점수 20점 정도면 초구 성공률이 50%에서 6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30점 이상 치는 분들은 초구 성공률 7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점에서 25점 정도 치고 싶다면 초구 성공률이 적어도 60% 이상은 성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구를 칠때 가장 많은 실수가 두께가 얇아서 여기서 키스를 내거나 길게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구는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불리합니다. 자,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키스 위험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고 길게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빨간 공 먼저 보내놓고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대에서 쉬운 배치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30보다 약간 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자칫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길게 실패할 것 같으니까 회전은 살짝 1.5팁 정도로 하고, 당점을 너무 높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3시보다 살짝 아래의 당점을 선택해서 다행히 득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얼마든지 초구에서 연속 득점이 가능합니다. 대대 점수 20점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면 초구를 성공하고 추가 점수 1점, 2점 정도 추가 점수를 내면 뭐그 게임은 승기를 잡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구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구를 치는 스트로크는 쓰리쿠션에서 그런 경우가 한50% 이상 됩니다. 초구를 치는 스트로크로 대부분의 쓰리쿠션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초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쓰리쿠션에 필요한 스트로크가 초구 연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내 몸에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초구에 4점 쳤으면 뭐 거의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70% 정도는 그 게임을 이겼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득점이 되면 좋은데 이게 좀이 배치가 어렵네요. 아, 5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칠 자신이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런 것까지 맞아주네. 얇게 쳐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